혹시 우리 할아버지 여기 안 오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 몰라요? 이 구두레 나루 터줏 대감인데도요. 구두레 나루 터줏 대감? 네, 황칠복. 이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라고요. 그 주정뱅이 노인한테도 너같이 똘똘한 선주가 다 있었냐? 우리 할아버지가 왜 주정뱅이에요? 이 녀석 봐.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여기 안 오셨어요? 너희 할아버지 이 기계배라면 원수같이 여기는데 여기 오시겠냐? 너희 할아버지 저기 계시다. 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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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녀석이.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왔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간다! 그래, 정말 애비 애미도 왔어? 그렇다니까요. 저 할아버지. 왜? 아버지가요? 나 이제 여기서 학교 다닐 거라고 하셨어요. 그건 뭔 소리야? 병원에서 진찰 받았는데요. 종공기 마셔야 안 됐어요. 어디가 나쁘다든? 그건 몰라요. 엄마 아빠만 알고요. 그래? 할아버지 보고요. 메기하고 뱀장어 잡아달래서 먹인 댔어요. 아참, 그리고요. 백마감 물시조개가 저한테 좋댔어요. 고요한 것 같은데. 백마감 물시조개는 안 잊어먹을까. 절 받으십시오, 아버님. 아버님, 그새 안색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10년은 더 노지를 해먹을 테. 저 아버님, 저... 글쎄, 난 안 가.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기 전엔 난 도야지 안 간다. 저 아버님, 저 이번에 온 건 그게 아니고... 그럼 왜 왔어? 저 대전 살림 정리하고 여기 와서 아버님하고 함께 살라고요. 게다가 찬 오천여서 겉은 저렇게 멀쩡하지만 폐가 좋지 않다지 뭐예요. 그래? 자, 그래서 아버님과 의논하러 왔습니다. 난 반대는 안 한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해먹고 살아? 아버님, 제 증조부님도 조부님도 그리고 아버님도 이 백마강의 뱃사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도 뱃사공이 되겠다 그런 말이야? 저 이번에 전 중대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중대한 결심이란? 아버님 반대하시더라도 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아버님, 유람선을 하나 살 생각입니다. 뭐가 어째? 지금 뭐라고 그랬어? 유람선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뭐? 유람선을 사?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도 미켜. 희연아, 이거다.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순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를 미켜. 자, 아버님. 아버지. 할아버지. 와. 이렇게밖에 못 가요? 저 분뱅이 같아. 와! 야! 야! 할아버지, 우리도처럼 유람선을 사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는 유람선을 사겠다는데 왜 반대하세요? 모른다. 너도 네 아비도 내가 왜 저 기계배를 싫어하는지. 할아버지. 왜? 더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저 배처럼요. 이 배도 바람만 불어주면은 저까지 유람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떡해요? 도출 달거든. 도시요? 어떠냐? 그래서 이 배를 황포도배라고 하는 게야. 이 백마강에 하나 남은 황포도배. 와! 너 이 강이 어떤 강인지 알기나 허니? 에이, 그것도 모르지 아세요? 백마강이죠, 뭐예요? 할아비가 묻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강 이름을 묻는 게 아니야. 에이, 그럼 무슨 강이에요? 이 강은 말이다, 아주 역사가 깊은 강이에요. 구두레 나루 하면은 백제 때 우리 문물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가던 그런 나루였단 말이다. 이 강을 거슬러 내려가면은 바로 군산 앞바다거든. 찬우야. 네? 너 낙화암이란 소리 들어봤니? 낙화암이요? 그래. 그건 알아요. 삼천국녀가 빠져 죽은 바위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줬는걸요? 그 유명한 곳이 아버지의 고향이라고요. 찬호야. 네, 할아버지. 저기가 바로 그 낙화암이다. 우와. 임금을 섬기던 국녀들이 나라가 망하자 몸을 던진.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강엔 네 증조가 묻히고 네 증조모가 묻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구두레 나루가 보이는 저 강 건너 마을에 살았단다. 네 증조도 뱃사공이고 그 아들도 뱃사공이었어.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얘 어머니 보급대 갔어. 진영 다른 사람들은 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왜 안 와요? 집에 간다고요? 앞에 안고 있는 건 뭐예요? 뭔데 그렇게 꼭 안고 있어요? 참 안 됐구만요. 이게 뭔데 그래요? 형아, 형아, 엄니가 절구수라는 게 뭐 이거? 만 들어가서 자거라. 새벽이 되면 애미가 깨울 테니 그때 애미를 강까지 내다다오.
누가 아버지 금약 가시라고 빌어드려요. 아버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동들. 아유 배씨. 언제는 남편의 유골을 가져다주더니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배를 치라오. 자 날래 날래 배를 타라오. 날래 타라오. 더 이상 따라오면 속아서. 자 날래 타라오. 아니 이 동물의 쪼아!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요. 벌써 난리가 끝난 지도 몇 해요, 옴니. 야, 옴니. 아가. 예. 없는 집에 와서 살겠다니. 고맙구만. 자, 사람 사는 것이 재물이 다가 아닌 것이오. 고맙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신도 같이 먹어. 아니에요. 진 언니하고 많이 먹었어요. 그죠? 취하겠어요. 물 좀 마시고 드세요. 여보. 야. 울 언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염려 말아요. 울 언니 아버지 형님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든 분이셔. 애미가 죽거든. 화장을 했어. 언니. 누가 아버지 재를 뿌리던구. 낙화암 밑에다가 애미를 뿌려줘. 언니. 언니. 언니! 언니! 그러게 말입니다. 옛날엔 이런 달팜에 황포대 수십 척이 강에 떠 있었죠. 그래요.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이었었죠. 그렇다 마다요. 강물도 지금 같진 않았어요. 강변에 수양보들이 늘어서 있고. 백마강 달밤이라는 유행가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추억에 젖어 있었지요. 아, 마음만 그야말로 풍류를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황포도 때를 탔는데. 그렇구만 알고. 사라졌습니다. 다 잊혀지고 말았어요. 지나간 아픈 기억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열중하는 요즘 사람들이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놈의 돗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노인장의 마음 알 것 같군요. 하지만 어쩝니까? 그게 세월이고
흘러가는 물결인 것을. 아무리 새것이 좋고 빠른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옛날 것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어. 호의한 놈, 돈을 벌겠다고 유람선을 사. 아버지. 비켜. 아버지. 비키라니까. 저 아버지. 저 제발 그만 고집하세요. 아버지의 황포도 빼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뭐가 어째? 아, 보세요. 저기 저 다리가 생긴 뒤로 사람들은 아버지의 돛배를 타지 않아도 저 다리를 왕래하게 됐고요. 노려온 사람들도 빠르고 편리한 유람선이 등장하자 아버지 황포돛배는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내 돛배를 찾지 않는다고 해도 애빈 돛배를 이 강 위에 띄울 거예요. 글쎄 그게 무슨 고집이시냐고요? 이젠 니놈까지 내 돛배를 퇴물 취급하지만서도 이 황포돛배가 니놈을 낳게 하고 내 놈을 키운 거요. 알아요 그건. 비켜라. 아버지 저하고 대전 가셔서 여생을 편히 보내세요. 안 가 난. 아버지. 아 비켜. 아버지. 왜 그래요 할아버지? 뭘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 큰아버지 제 애밀 묻은 이 강을 떠나자고. 이 황포돛배를 버리고 도해지로 가서 살자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젠 유람선을 사서 이 강에 띄우자고. 나쁜 할아버지. 다 사라지고 하나 남은 이 황포돛배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 거정은 이 한마는 강에 돛배를 띄울 거야. 띄우고 말고, 띄우고 말고.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아니 저 녀석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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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유람선을 샀어요. 시승식이 뭐예요? 내일 아침 시승식을 한댔어요. 같이 가요 할아버지. 난 안 가. 왜 안 가요? 글쎄 난 안 가. 할아버지.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지. 내가 그놈의 유람선을 타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무 안 타고 말고. 저, 아버님. 저를 비켜. 아버님.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저 아버님. 저를 비키라도. 아버님. 아버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버님이 60년 동안이나 노를 저 손에 박힌 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알아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리고 큰아버님과 어머님의 원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 걸 아는 놈이 유람선을 사. 아버님. 세월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돛배가 사라지고 유람선이 떠야 했던 것처럼요. 사라지지 않았어 돛배는. 그래요 하나 남았죠 아버님의 황포돛배만.
그 돗배마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저로서도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조상 때부터 이 강을 근거로 살아왔습니다. 또 아버님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고사를 지내고 시승식을 합니다. 난 안 탄다. 난 안 타. 여보, 임재아, 당신만 살아있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저 대체가 저 죽으라고. 우와, 대체가. 왜 안 오시죠? 아버님. 자인어른, 고사 지낼 준비가 다 됐습니다. 모두들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따위 유람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자자자, 세손 중에서 축배 듭시다.
내가 가서 모셔올 테야. 그냥 둬.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다. 누가 뭐래도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난 이 백마강에 황포도배를 띄울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아버지가 알고 형님이 알고 어머니가 알고 그리고 임자 당신이 알면 그만이지. 그 아픈 일들을 그렇게 쉽게들 잊어. 그렇게 쉽게들